네, 안녕하세요. 임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23학년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제 곧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22년, 네, 23학년도 대비해서 22년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간 강의 계획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이론을 먼저 정리하시고 기출을 보시고 그리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하는 그런 큰 흐름인데 올해 제가 그 6월쯤에 좀 새롭게 강의를 추가해서 또 진행을 하려고도 하고 해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제목으로 간단하게 고득점, 합격, 허리다 이렇게 올해 연간 강의 계획에 제목을 붙여봤는데 고득점은 뭐 우리에게 모두의 목표이기도 한데 정말 중요한 게 2차에서 많이 이제 또 변별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1차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고득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득점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2차를 보실 때는 다시 또 새롭게 준비하시면 충분히 또 여러 가지 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고득점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1년 동안 쭉 하는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해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잘 적용해서 답안에 잘쓸수 있도록 해서 고득점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내용은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하든 연간 강의에 모든 강의에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시험을 뭐 보신 분들도 이제 잘 체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점점 뭐 원래도 그랬지만 점점 더 시험 문제 자체가 간단하게 막 단순 암기만 해서 달달 외워서만 되는 문제들은 거의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단순한 문제가 나오든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력을 잘 기르시고 그런 것들에 잘 이제 순발력 있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외우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달달 외우고 그런 식의 공부는 어떤 공부에서도 그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려고 할때 되게 막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강의는 고득점을 위해서 이해를 할수 있도록 하는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 다음에 잘 암기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저의 강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론을 이해해야 그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문제를 잘 이해하고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내가 어떤 답을 써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튼 공부하실 때 강의를 떠나서도 공부하실 때 항상 잘 이해하고 네,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계획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페이지는 뭐냐면 연간 제 강의 계획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한 표입니다. 이거는 뭐제 카페에도 그렇고요. 방문각 공지사항에도 올라간 똑같은 동일한 표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큰 흐름을 알려드리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를 보시면 이제 스텝 1, 2, 3, 4가 나와 있고 5까지 있는데 첫 번째 원은 제일 첫 번째,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고득점을 위한 첫 단추. 우리가 이제 뭐첫 단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이 다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처음 정리하실 때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맞는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임용시험에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이론, 기본 이론과 그다음에 기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연간 강의에 큰 어떤 내용들을 구분을 해보면 이제 첫 단추로서 첫 번째 이론 정리를 하시고요. 3월부터 9월까지는 전부 다 기출이랑 관련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고득점을 위한 첫 단추로서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되니까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처음에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하셔서 이제 잘 일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시험을 다시 보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론이 좀 부족했다던가 뭔가 좀 보완할 게 있어서 만약에 이론 강의를 보신다면 그동안 뭔가 잘못 끼워진 단추가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그걸 바로 잡아가는 식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든 기출 문제를 잘볼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이론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10주 과정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월 중순부터 12주, 그 다음에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6월에 신규 강의가 이제 6월 한달 과정으로 이제 추가되어 있고, 기출 변형 문제, 그 다음에 기출 어게인까지 해서, 여기에서의 흐름은 저의 이제 목표는 무엇이냐면, 기출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는 건 전혀 아닙니다. 기출을 보기 시작해서는 시험 치기 직전까지 기출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기출 문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이거든요. 그런데 기출을 볼때 영역별로만 본다던가, 연도별로 본다던가 그냥 뭐어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출 어게인 강의도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기출 어게인을 요 시기에 새롭게 한 이유도 기출을 좀 다양하게 반복을 하자.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방법들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을 반복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만 반복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 강의가 기출이 이제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기출과 관련된 강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해 중심의 영역별 기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12주 동안 특수교육학의 하위 영역별로 뭐 통합교육, 행동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교육학 하위 영역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주 동안 요때 이제 가장 기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리고 이론이랑 결합을 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이제 차근차근 하시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는 요 부분은 제가 늘 특강으로 한 번씩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제가 6월에 원래는 강의가 이제 정규 강의가 없었거든요. 답안작성 강의만 하고 그래서 요때좀 강의가 비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때 어떤 뭐 특강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희망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고 저도 요 내용을 한번 꼭 강의로 하고 싶었고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했던 강의인데요. 무슨 강의냐면 제가 그냥 이름은 그냥 간단한 기출문구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위에 보시면은 테마별 워딩을 총정리한다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은 기출문제를 보면 영역별로 또 하위 테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자폐의 중심축 반응 훈련이라는 테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걸 영역별로, 테마별로 다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마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테마별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론에 나왔던 이론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테마별로 기출문제, 그동안 10년 이상에 된 2009학년도부터 볼 예정이고요. 객관식부터 지금 서답형까지 2009학년부터 2022학년도까지 기출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PRT 라는 주제랑 관련해서 나왔던 기출의 워딩 있죠, 문구.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 강의인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영역별로 테마를 정해놓고 테마별로 그 테마에 해당하는 기출의 문구들을 그 문구들이 여러분 사실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요때는 제가 막 이론 설명을 다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짧은 특강으로 해서 4주 동안 하지만 뭐 매주 여러 영역을 하니까 이제 강의량은 좀 있을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4주 동안 진행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기출을 한번 길게 차근차근히 천천히 꼼꼼하게 보고 기출 문구를 한번 워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7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기출 변형 문제를 제가 이제 드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데 이것도 문제풀이긴 하지만 전부 다 기출 문제를 변형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기출 변형 문제 이제 또 올해 기출 문제를 추가해 해서 제가 이제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기출 변형 문제를 보면서도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하고 적용력도 기르지만 결국은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기출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적용하는 뭐 훈련도 하지만 기출을 반복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기출 변형 문제풀이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출이랑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연도별 기출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요 시기에 계속 특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규 강의가 된 거지만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기출은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4주로 해서 뭐한 주에 두개 연도씩 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 기출이 많이 누적이 돼서 올해는 제가 아마 2013학년도부터 2015학년도는 따로 떼어서 이제 뭐 줌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인강으로 온라인으로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다던가, 아니면은 4주 과정이긴 하지만 뭐 이틀씩 수업을 하는 주가 좀 늘어난다던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출 어게인은 연도별로 서답형부터 보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2013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서답형 문제에 대한 걸 연도별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을 다양하게 반복하면서 얻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기출 문제의 경향이 조금 달라졌는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더 자세하게 뭐 상황이 어떻게 더 적용력을 요하는 문제로 바뀌어 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또 흐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연도별로 한번 쭉 훑으면서 빠르게 기출 문제랑 관련해서 이제 문제별로 키워드도 보고 답안 작성 팁도 확인해 보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는 이렇게 이제 기출을 가지고 쭉 보는 흐름이고요. 중간에 제가 요건 이제 특강이 되겠는데, 요건 이제 기수강생 분들만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답안 작성 첨삭 강의를 5월, 6월 뭐 제가 매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첨삭을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A반, B반으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강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이제 매주 저랑 개별적으로 다 통화도 하시게 되고, 개별적으로 제가 다 첨삭을 해드리고 해서 한달 동안 제가 받을 수 있는 인원에 한정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달만 하면은 그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아서 A반 한번, B반 한번 시기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가장 강의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하고 시간도 가장 많이 들기도 하고, 저도 이제 굉장히 공들여서 좋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이제 노력을 하기도 하는 강의인데, 7.5 모의고사 강의를 이제 유초 중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5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완전히 동일한 컨디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연습을 직전에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이제 2회 정도 네, 개별 첨삭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어쨌든 크게 연간 강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올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11월까지 하는 강의는 1차를 위한 것이고요. 1차 준비를 이제 다 하시고 바로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서는 2차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2차는 그냥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2차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한다기보다는 합격하신 선생님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저랑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과 이제 기수강생 분들과 2차 특강을 진행을 내년에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합격의 끝단추, 마지막으로 2차 강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에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몇 가지 뭐 법이라던가 뭐 점자라던가 뭐 교직요술 이런 강의는 계획 중에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정해지게 되면 나중에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강의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각 강의가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뭐 교재라던가 이런 걸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10주 과정으로 하는 고득점을 위한 첫 단추 이해중심, 특수교육학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10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충분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참여를 하시게 되는 분들도 10주 과정의 이론이긴 하지만, 그 10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을 완전히 다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만약에 또 처음에 보신다면은,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더더욱 10주 동안 내가 이론을 완전히 다뭐 서브노트를 다 만든다거나 단권화를 다 한다던가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10주 동안 진행이 되지만, 이거에 대한 복습이나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때 급하게 하거나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시는 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짚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탄한 이론의 토대를 이제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목적을 둔 강의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제가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몇 교재가 2019년 초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썼었는데, 그 사이에 몇 권의 좀 중요한 새로운 강론서들이 나오고 해서 그 내용들을 2021년까지 출간되었던 중요한 최신 강론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권이고, 이제 최신
최신 개정판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기존에 맥교재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대로 보시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챕터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좀 내용이 구성되어 있기도 한데 일부 챕터 뭐 시각장애라던가 청각장애도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의사소통장애라던가 뭐 지체장애도 그렇고요. 건강장애도 따로 챕터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번호 체계도 조금 다르게 했어요. 기존의 맥교재도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있어서 맥교재도 제가 이따가 따로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제가 기본 이론 교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강론이 워낙 많잖아요. 수십 권, 뭐 많게는 수백 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일일이 보실 것 없이 이거 하나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워낙 많은 내용이 있고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번에 개정할 때는 번호 체계도 조금 바꾸고 해서 조금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책을 가지고 그대로 이론 강의에 보시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이론 강의는 2022년에 이제 그 진도에 따라서 책이 1권, 2권, 3권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맥 가이드북은 이제 요건 아마 학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게 될 것 같고 요거는 이론 시간에 다루는 그 맥 마인드맵, 맥 교재를 기반으로 한 마인드맵 수업 교재입니다. 강의 교재. 그래서 이건 따로 이렇게 맥 교재랑 같이 출판되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서 수업 교재로서 만들어지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구입하시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교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될 거고요. 매주 제가 영역별로 할 때 퀴즈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했던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라던가 정의라던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이제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에 지금 빠져 있긴 한데 매주 매 영역마다 좀 너무 어렵지 않은 대표 기출 문항을 몇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여기서 다 볼 순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막 이도 저도 아닌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론을 보실 땐 이론에 집중을 먼저 하셔서 이론을 다 해두시고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맛보기로 아, 이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영역별로 대표 기출 문항을 좀 드리고 그거 같이 보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론 설명해드리고 퀴즈 풀어보시고 대표 기출 문항 보시면서 약간 아 이런 게 기출 문제로 나오는구나라고 감 잡아가시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 직강으로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스터디를 제가 늘 해드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뭐 또 봐야 알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스터디는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스터디 뭐 구성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개별 상담 이런 것들 항상 저랑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강의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3월부터 5월까지 12주 동안 명쾌하고 정확하게 왜냐하면 문제를 보는 그 관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스터디도 다양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또 생각보다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적용해서 정확하게 기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 제 초점을 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제가 지금 이제 이론 강의를 하면서 올해는 최신 내용들을 다 이론 강의에서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 분량이 많거나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영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법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추가 자료를 통해서 심화 이론을 조금씩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올해 기출은 당연히 공부학년부터 22학년도까지 최신 기출까지 해서 영역별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12주 동안 매주 거의 한 영역 정도씩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이제 분량이 이제 영역별로 되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동수정이라던가 학습장애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크게 요 강의를 따라서 이제 하실 거면 계획을 세우실 때 매주 내가 기출문제를 영역별로 보면서 이론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은 좀 반복도 되시면서
네,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역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강의. 답안 작성 강의는, 제가 이제 색깔을 그냥 따로 두지 않은 게 이제 특강이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정규 강의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연간 계획의 강의, 뭐 패키지는 이제 포함되는 강의는 아닙니다. 이건 따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이 답안 작성 첨삭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제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걸 제가 하나하나 첨삭을 해드리고, 첨삭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저랑 또 고쳐서 해보는 과정에서 상담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매주 진행이 되고요.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도 전부 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골라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별 첨삭과 개별 상담을 하는 거고요. 4주 과정으로 해서 영역별로 하루에, 한 주에 3개 영역씩 정도씩을 하고, 문제는 보통 한 12, 13문제 정도씩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써보시고, 제출하시고, 첨삭 받으시고, 그렇게 상담하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저도 강의 자체에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안 작성 강의는 이제 추가적으로 5월에 한 번, 6월에 한번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반과 B반의 강의는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를 정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규 강의로 이제 테마별 워딩 총정리, 기출 문구 강의가 4주 동안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워딩, 그다음에 기출에 나왔던 그뭐 PRT를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중심축 반응 훈련에서 나오는 그런 예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책에도 있지만,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예시를 줬는지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기출에서 PRT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걸 따로 정리를 다 하시는 거죠. 그거랑 이제 간단하게 이론에서 나왔던 핵심 키워드를 연결지어서, 아, 이론에서의 이런 핵심 키워드가 기출에서 이렇게 표현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지어서 빠르게 정리하는, 요약 정리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변형 문제풀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8주가 아니라, 아, 죄송한데 요거는 10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영역을 좀 나누어서 하다 보면은 8주로 조금 벅찰 때가 있어서 10주 예정입니다. 네. 10주로 이제 기출 변형 강의도 영역별로 하는 거예요. 영역별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서 이론 정리도 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삭은 전부 다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기출 변형 문제도 제가 문제를 계속 이제 누적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 양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대표 문항으로 매주 한 4, 5문항씩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해서, 네,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출 변형 문제 풀이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풀어보시고, 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다 다루게 되거든요. 문제별로,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로 나왔던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걸 변형해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기출과 관련된 이론을, 필수 이론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력까지 조금 더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기출 어게인. 아까 제가 뭐큰표 보면서 조금씩 설명을 다 해드려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기출 어게인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똑똑한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기출 어게인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출을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계속 잡고 가야 되는데,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기출 문제를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아까 기출을 이제 3월부터 9월까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복을 하도록 했는데, 간혹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하실 때 같은 시기에 영역별로도 보고 연도별로도 보고 그러기도 하시는데, 만약에 처음 공부하시거나 그러면은 누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시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꼭한 시기에 막 여러 가지 방식을 하시는 건 어쩌면 욕심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저것도, 왜냐하면 이게 은근히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시기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연도별로도 한번 보고 영역별로도 보고 그러면은 막 뒤죽박죽이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출을 다양하게 반복한다는 걸 공부 계획을 할때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기출을 보는 게 가장 좋을까, 나에게 필요할까,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기출 어게인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력과 답안 작성을 요구하는 질 높은, 아주 질 높은 모의고사 문제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별 첨삭 2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규 강의가 이제 1차에 대비한 강의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의 끝단추로
2차 강의를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수강생 대상으로 해드릴 예정이고요. 올해도 작년에, 그러니까 바로 2022학년도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개별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뭐, 크게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은 이제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2차는 먼 얘기 같으시겠지만, 2차도 나중에 1차 보고 나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제 여기 제가 써드린 것처럼 모두 그냥 합격이 아니라 고득점 합격을 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